것은 한국의 집단주의는 진짜 집단주의고요. 네. 일본의 집단주의는 가짜 집단주의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아, 너무 일본을 박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단주의가 원래 아니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들이에요. 다음으로는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제가 정말 궁금해한 거를 답을 해주신 분이셨어요. 이게 제가 저도 이제 일본 공부를 꾸준히 한 십몇 년간 조금씩 해왔거든요. 네, 네. 이제 가까운 나라인데 정말 다른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가까운데 다를까? 저는 가끔 무슨 생각도 하냐면요. 네. 아니 백제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만들어놨어. 아 진짜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얼마나 험악하게 했으면 문화가 저렇게 됐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책에서 쓰셨던 한국인에게는 우리라는 네. 개념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 일종의 이제 집단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책 읽고 최근에 이제 또 일본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도 집단주의에서는 강하죠.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집단으로 뭘 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전 세계 거의 글로벌 탑 수준이 일본 아닌가. 네. 그러면 일본도 집단주의가 있고 한국도 일종의 집단주의가 있는데 네. 어떻게 갔거나 다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서구의 학자들도 다 얘기하죠. 한국, 네. 일본 공히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네. 똑같은 거죠. 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달라요. 맞습니다. 네. 그것은 한국의 집단주의는 진짜 집단주의고요. 네. 일본의 집단주의는 가짜 집단주의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아, 너무 일본을 박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단주의가 원래 아니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들이에요. 아, 일본 사람들은 원래 따졌군요? 원래 개인주의자입니다. 개인주의인데 집단주의를 강요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집단주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아요. 계속 이웃하고도 잘 지내고 옆마을하고도 네. 진짜로 집단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집단을 중시하는 성향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인의 우리주의거든요. 그래야 먹고 살기도 했고 서로 간에 더 즐겁고. 협력하면서 네, 그 맞습니다. 뭐 푸마시라든가 뭐 두레라든가 그렇죠. 이런 공동체 활동들이 많았고. 네. 네. 근데 일본은 개개인별로도 그렇게 친하지 않고 이웃마을하고는 더더욱 안 친해요. 때로는 전쟁도 합니다. 그 번체제였잖아요. 네, 사실상 영조 체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국가로 통일되어 있었던 적이 별로 없고. 네, 메이지 유신 지나서야 겨우 네. 통일국가 됐습니다. 네, 근현대 와서로 네. 통일이 된 건데 그 전에는 지역 분할 정권이었잖아요. 영조.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고려 시대 이후에는 최소한 통일국가로서 몇천 년 살아왔잖아요. 네, 네, 네. 일본은 명목상의 통일을 한다 해도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영주가 각 지역을 분할하는 체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자 무사 집단을 키워서 전쟁을 엄청나게 했어요. 무사라는 건 사실상 지금 보면은 사설군대. 그렇습니다. 예. 네, 사조직이죠. 예. 근데 어쨌든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예. 무사 집단을 키워가지고 매번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와요.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군대가 막 밀려들어서 다 죽이는 거 마을 사람들 학살을 해요. 그게 누구냐? 옆 영주. 옆마을 영주. 일본 드라마 보면 영주끼리 전쟁하는 거 엄청나게 합니다. 어떤 걸 봐도. 네. 제가 최근에 본 쇼곤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영주끼리 전쟁하는 거 계속 나오거든요. 네. 한국은 이웃 영주가 쳐들어와 죽이는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경상도 영주, 전라도 영주가 싸우고 이런 게 없어요. 중앙집권 그렇죠. 체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끼리 싸운 일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 전쟁을 끊임없이 한 나라예요. 정말 살인을 하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좋다라는 생각이 국가 단위까지 확장이 됩니다. 네. 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평민들끼리 적어도 사이좋게 지냈으니까. 일본은 그게 확장이 안 돼요. 똑같은 평민이라도 이웃 동네 사람은 언제 저쪽 영주에 붙어서 날 죽일 수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 아, 진짜로 공동체가 좋구나, 네. 집단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고 나 혼자 일단 살아남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무서운 세상에서. 근데 영주들이 자꾸 규칙을 얘기해요. 네. 집단을 중시해라. 개인을 생각하지 마라. 안 받아들이면 때리는 거예요. 죽이거나. 그러니까 집단주의를 동조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네. 네. 이 과정에서 내면은 개인주의인데 의식적 차원에서 집단주의를 가지는 이중인격이 형성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네. 일본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네, 혼내와 다테마에. 예. 일본에서 너 마음 두 개지 그러면 다들 이래요.
상식이니까 다 마음이 두 개거든요. 한국에서는 너가 마음이 두 개 중에 주먹 나오죠. 주먹 나옵니다. 네네. 너 나한테 욕했지 이중인격자라고. 뭐 표리부당하다고 욕한 건 한국 사람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말을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두 개가 맞다고 생각해 당연히. 그 제가 뭐 말씀드렸던 아까 쇼온이라는 영화에선 서양 사람이 일본에 살게 되는 건데 일본 사람이 충고를 해요. 네.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을 10개쯤은 가져야 된다. 다테마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자기 속마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충고를 해요. 속마음 드러내서 죽은 경험이 많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제 느낌에는 무사들이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했다. 네,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는 드라마에서 벌써 몇 개를 봤는데 딱 두 개만 얘기하면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그 공이 무사한테 튀어갔어요. 사무라이한테. 그러자 그 사무라이가 바로 자기 여동생을 배 죽인 겁니다. 내려서. 근데 그 주인공 대사. 사무라이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그냥 참았지. 이 대사가 나오고 또 아까 본 쇼군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영주가 영주도 큰 영주도 아니에요. 조그만 동네 영주예요. 작은 마을에 변방에. 그 영주의 아들이 누구를 처벌을 했어요. 죽였는데 전시해놨는데 누군가 거기 염불을 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얘가 칼을 빼서 그 자리에 목을 쳐요. 네. 오, 드라마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진짜 이 영주 집단 또 사무라이 집단은 사람 목숨, 평민 목숨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 한번 상정을 해보십시오. 여자애가 공놀이하다 양반한테 튀어갔는데 그 양반이 내려서 칼로 쳐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밀란이라 합니다. 네. 큰일 나요. 네.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누구 앞에서 이거 했다고 네, 네. 지나가던 이거 목을 쳤다? 밀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별로 똘똘 뭉쳐 살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네. 까불면 밀란, 봉기 이런 걸로 대응을 하는데 일본은 다 개인 아니에요. 네. 저하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무라이들은 살벌하죠. 그러니까는 집단의 우두머리 힘이 너무 강했다. 무섭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분열돼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칼. 무력. 네.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신 통치니까. 네. 밑에서 어떻게 집단으로 해서 하려고 해도 그 사무라이의 무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겨낼 수 없었다. 그걸 이겨낼 만한 또 집단도 없어요. 네. 사람들도 똘똘 뭉치지 못하니까 일본은. 이 한국은 전라도에서 밀란이라고 하면 경상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 약하죠. 네, 네. 백성들은 힘이 약하고 네. 무사 집단은 힘이 강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집단주의가 형성된 거라서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 이걸 보여주는 명확한 심리학적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화증후군입니다. 한국인들의 문화증후군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화병입니다. 화병? 화병. 네네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DSM이라는 그 정신과와 관련된 정신건강 관련된 책인데 거기에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4에는 등재가 돼 있었다가 5에서 사라졌는데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증후군 화병. 일본은 뭘까요? 대인공포증입니다. 이거는 그 나라의 특유한 거예요. 문화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언제 병에 걸리느냐? 표현을 못할 때 걸려요. 네. 화병이거든요. 이게.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네.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속마음을 못 얘기 못하고 감추고 사는 것이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계를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숨기고 살아야 된다. 옛날에 이제 며느리들에 의해서 많이 걸렸죠. 네네네. 이게 화병이거든요. 일본은 대인공포증이에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지메 특히 집단 이지메 같은 거 엄청 무서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일본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두려움이구나. 네네. 사람한테 해코지 당하는 두려움. 그게 대체로는 뭐 무사나 영주나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예. 한국인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 친구가 없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 화병. 네네.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어느 게 진짜 집단주의 사회인지. 한국은 진짜 집단주의 사회라는 거고 일본은 이것만 봐도 아 사실은 일본은 집단주의 사회라고 하긴 좀 어렵다. 개인주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주의적 행동을 하는 사회. 그러니까 윗대가리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너무 강했던 거죠. 네. 백성들에 비해서. 지금까지도 오는 게 어떻게 선거제도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당이 거의 100년을 맞습니다. 잠시 빼고는
혼자 다 하고 있다는 게 네. 철저하게 윗사람한테 복종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윗사람을 교체해본 역사도 없는 거죠, 백성들이. 네. 예를 들면 일본은 봉건 세력이 교체가 안 됐어요. 네. 자본가로. 네. 이게 서구하고 또 달라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해도 실용 자본가 계급이 예. 봉건 세력을 다 이렇게 단두대에서 막 죽이고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도 사실은 뭐 그렇죠. 그 부르주아지하고 시민의 결탁이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귀족들을 이제 떠나보내게 예, 작살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배층 교체를 했어요. 네네. 일본은 이 봉건 세력이 쭉 오다가 서구 문물이 들어오자 일본 봉건 세력이 자본가 계급하고 결탁을 합니다. 네. 융합이 돼요.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군국주의 문화가 나와버려요. 애들은. 그러니까 아예 부르주아 혁명 같은 시민혁명 같은 게 발생을 안 한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혁명이라 해서 메이지 유신 얘기하지만 사실 결탁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본 봉건 세력은 교체당한 적이 없습니다. 군국주의 세력이 네. 패전 이후에 교체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지배 세력은 우리 한국이나 유럽처럼 한 번씩 뒤집어지면서 교체당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계속 쭉 이어갔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백성들은 한 번도 지배 세력을 타도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보면은 이 뭐 불황이 30년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윗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안 주니까 밑에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저항을 못하는 거죠. 네. 밑에 단위에서는 변화를 못 일으키니까.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해도 그냥 부글부글하고 끝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네. 메이지 유신도 사실은 지배계층의 변화에 의한 변화였지. 그렇죠. 우리처럼 뭐 예를 들어 막 4.19 뭐 이런 거 아니죠. 뭔가 때마다 우리는 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죠. 막 뒤집히는 그리고 선거 결과도 나중에 되면 몇 년 지나 또 뒤집히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엄청 하여튼 역동적이죠. 예, 판이 뒤집히는 일이 굉장히 자주 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 전혀 없으니 없어요. 한국 같으면 이 정도로 경기가 오랫동안 어려웠으면 제가 보기엔 정권이 바뀌어도 한 다섯 번은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네. 그대로 가는 게 네.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문화인 네, 거죠. 체념. 네. 무기력. 그러니까 윗대가리들이 잘하면 일본은 되게 힘을 많이 내는 네, 국가고. 그렇죠. 윗대가리도 못하면 되게 무력해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있죠. 그러나 네. 그 사람들도 힘을 네. 사람들과 같이 발휘하는 능력은 좀 떨어져요. 개인화돼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네. 간혹 천재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네. 그 사람들이 분산돼 있죠. 하나의 힘으로 결집을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분이 일본 사람들하고 한번 작업을 했대요. 네. 근데 한국에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분이 자기 입장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하는 만화가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자기가 어려서 보고 동경했던 동경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니까. 네. 근데 일본은 감독이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뭐 모욕과 영광을 다 받는 구조라 밑에 있는 사람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그 감독하고 일하고 나서 끝날 때 헤어질 때 막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오, 네. 예.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죠.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존중해주고. 네.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한국에 이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은 경제적으로 되게 부흥할 수 있겠다. 하는 엉뚱한 생각이 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삼성이 이렇게 된 데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자원을 잘 활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미쳤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반도체에서 성장할 때 그 대표가 일본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러면서 할 때 하는 과정에서 장비와 소재 이 중요한 것들을 일본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그걸 시작을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성장할 때. 네. 그건 사실은 지금 따지고 보면 일본 친구들을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제 그 삼성의 역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애들은 그 윗사람 잘 만나면 꽃을 피우지만 못 만나면 꽃을 못 피우니 네. 그런 거를 우리가 핸들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더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봐서 용의를 잘하면 이제 친일 반일 이걸 넘어서 용의를 잘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상상력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요 네. 그 무기력증이나 무력감을 떨치기 어려울 겁니다. 일본 사람들. 예, 너무 오래되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시키는 일을 잘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즐겁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소위 혼내로 들어가면 굉장히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잔인성도 있고. 네. 그 예를 들면 가학 문화는 아마 일본 따라가는 건 없을 거예요. 네, 가학을 왜 하겠느냐? 네. 평상시에 너무 복종하고 살다 보니까 그 가학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을 식민 통치했을 때 엄청나게 잔인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일본인들이 걔들 그게 살아나는 거거든 그 순간. 아. 평상시에 참고 당했던 거. 한국인들한테 막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이 계속 복종하는 것은.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뭐 주체적이고 권리 주장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죠. 뭐 예를 들자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연착이 됐어요. 뭐 연착한다고 그래요. 한 2시간. 근데 설명도 안 해가지고 막 성의가 없게 나오면 한국 사람도 어떡합니까? 아,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바로 데모합니다. 전철 2분 늦었다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막 그것도 사람들이 조금만 분위기 좋으면 대책이 만들어 그 자리에서. 막 네. 바로 뽑아요. 네. 당시 그럼 이름 해줄게. 네.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네. 기다립니다 그냥. 네. 그렇죠. 저항을 전혀 안 해요. 네. 권리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리더를 잘 만나면은 맞아요.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이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 진짜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 진짜 집단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 독립성 이런 것들을 극단으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떤 비유를 쓸 수 있냐면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 내 부대가 뒤에 있어요. 그거하고 혈혈단신 들어가는 거하고 누가 더 잘 싸우겠습니까?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싸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 개인은 고립돼 있을 경우 자기가 스스로는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혼자기 때문에 굉장히 겁도 많고 독립성도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창의성도 잘 안 나와요. 나는 항상 우리 중에 하나다. 이게 있으면 사람은 굉장히 용주의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 독립적이기도 하고 안중근 의사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혼자 고립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의식이 있는 조건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은 그런 사람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으니까. 일 개인은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사회제도를 만나고 좋은 시스템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이 창조력과 생산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사실상 지금 산업적으로 보면 뭐 한국 사람들이 저는 이게 투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투덜투덜해서 아 이거 이것도 못 만들어 이것도 못 만들어 하는데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야 독일 BMW하고 벤츠는 이렇게 만들면 니네는 이렇게 못 만들어 그 욕을 엄청 먹었는데 사실 벤츠 BMW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렇죠? 회사고 그 자동차의 역사들인데 그걸 가지고 신생 업체한테 못한다고 막 투덜거리니까 근데 요즘은 진짜 더 잘 만들지 않습니까? 차를? 아, 한국차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 그다음에 뭐 사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자동차도 잘하고 뭐 반도체도 잘하고 2차 전지도 잘하고 뭐 또 뭐 조선도 잘하고 지금 뭐 1등 근처에 있는 게 한두 개가 사실 따져보면 이런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일본이 한번 어마무시해서 그런 힘을 한번 발휘했던 거고 뭐 중국이야 사이즈가 크니까 뭐 내수시장도 크니까 뭐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다고 봐도 사이즈별 상황 그다음에 인구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정도 영향이 나오는 나라는 세상에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는 저는 우리주의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식민지 시절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민족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은 좀 내려다봤지 않습니까, 사실. 조선시대 그랬죠. 아니 지금 문화적으로 열등하니까. 통신사 보내고 그랬었죠, 예전에는. 뭐 우리는 남의 나라 쳐들어서 사람들 괴롭히는 민족은 아니기 때문에 쳐들어가서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문화를 전파해주고 계속 또 열등하고 보니까 애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도 열등감이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 열등감 없는 민족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안 돼. 우리가 일본 따라잡아야 돼. 이런 게 컸습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이병철 회장도 회고록 보면 그 열망에 불타올랐어요. 초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초기에는 일본한테 밀려서 식민지까지 되고 너무 창피하다. 이거 빨리 기업을 살려서 민생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 우리주의. 또 하나는 작은 의미에서의 우리주의인 가족주의가 있어요. 한국의 가족주의는 우리주의 축소판인데 한국의 그 당시에 아버지들, 가장 이런 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헌신적으로 했죠. 네, 정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네. 국제시장에서 이제 그런 걸 잘 보여주는데 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때문에. 국가에 대한 애국심 뭐 이런 걸 빼더라도 네네. 최소한 가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자기의 전 인생을 가족을 위해 바친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네네. 그걸 뭐 손해본다 이런 개념이 없었죠. 네네. 이것이 한국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건 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네. 네. 이게 없었으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겠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네네. 결국에는 한국인들이 한국을 전쟁 이후에 폐허해서 나름대로의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배후에는 사실상 우리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상실돼가지고 네네.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단타만 노리잖아요, 다. 그렇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굉장히 그게 심해졌어요. 심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티글리츠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기초과학 분야도 가고 뭐 국방과학 분야도 가고 이랬는데 80년대 신자유주의 체제가 된 다음부터는 미국에 난당인다는 천재들이 다 월가로만 간다는 거예요. 네. 월스트리트로만. 그 걔네들이 한 게 뭐냐? 금융위기 만든 거 아니냐, 거기서. 금융공학을 해가지고, 네. 서브프라임을 제작해서. 맞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재앙을 만들어내는데 쓴 거 아니냐. 그 대가로 미국이 고생을 했고, 미국의 경쟁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그다음부터 미국은 이 군사과학 분야, 군사기술 분야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네네. 러시아, 중국 이런데. 그리고 지금 기초과학 분야가 중국한테까지 밀릴 지경이 됐고요. 몇몇 분야 빼고는.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자가 없어서 외국 인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스티글리츠가 이러면 나라 망한다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월가로만 가는 세상에서 사회가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냐. 네. 근데 한국을 딱 비교해보면요. 한국도 90년대 이후에 소위 머리 좋고 똑똑한 친구들 다 어디 갑니까? 지금 의대가 의대가면서요? 의대로만 네. 갑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의대로만 가고 의대에서도 딱 두 군데로 가요.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나, 그, 뭐야, 외과. 외과를 안 갑니다. 힘들죠, 외과. 외과 지금 계속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수술을 받으러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들어가면 네. 외과가, 의사가 없어서 죽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외과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 갔을 때 고치려면 외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사실 의대의 꽃이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네. 근데 지금은 깊이 일이 외과입니다. 네. 힘들고 돈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한국인들은 똑똑한 친구들이 다 글로만 가는 거예요. 돈 내는 쪽으로만. 네네네네. 미국도 그렇고 이런 사회의 경쟁력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업 내에서 그래도 기업 발전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 개발 어느 정도 하면 그 중국에 팔아먹어요. 중국에서 스카우트 제공 바로 갑니다. 네. 왜? 이제는 다 개인주의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나라나 회사가 나를 책임져주지 못한다. 그렇죠. 각자 도생. 돈만이 나를 버틸 수 있는 힘이다. 그러니까 돈 3배 주고 5배 주고 하면은 그렇죠. 나눔되는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애국심, 뭐 공동체에 대한 애정 이런 게 거의 없고 심지어 가족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는 나라가 사회가 됐어. 이 사람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네. 이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분명하죠. 예. 경제 성장에도 안 좋습니다. 예.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이 우리주의 회복하는 것이 한국인한테는 딱 맞고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걸 회복하는 것이 경제 성장이든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든 정말 중요한 과제다.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또 답답해지는 동시에 그런 시간이었고 재주가 많고 대단한 한국 사람들인데 아 여기까지 그래서 잘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김태형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이분은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고요. 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대담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고 싶으신? 또? 뭐 저는 이 경제만이 아니고 이 한국인이 우리를 회복하는 문제. 이거는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문제, 사회 병리 현상을 없애는 문제, 모든 것과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와 우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김태형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